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 종목들 흘러가는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우리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 안에서 또 강력한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한 종목씩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첫 번째로 오늘 엘렉트릭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두 번이나 나온 종목입니다. 기관도 많이 사고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는 상황. 뭐 당연히 그래서인지 뭐 상승세도 강력한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의 상승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몇 개인가요?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이번 연도 들어서 월봉상에서 단 한 번도 음봉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월봉의 처음에 막대의 시작이 밑에가, 양봉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시작과 이 끝에가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의 시작가보다 종가가 항상 다 높았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어마어마하죠. 자, LS 일렉트릭도 만만치 않죠? LS 일렉트릭은 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치면 안 나오죠? 일렉트릭 영어로 쳐야 되는데 이것도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는 못한 거지 이 음봉이 세 번밖에 안 남습니다. 1월 달, 2월 달, 그리고 7월 달, 이번 달이에요. 그러니까 음봉은 반대죠? 음봉은 위에, 네모, 봉의 윗부분이 시작하고 봉의 아랫부분이 종가죠, 월에. 네. 그러니까 1월, 2월, 7월 달에는 월의 시작가보다 종가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 빼고는 밑에서 급등한 건 똑같아요. 지금 1월 최저 가격으로 2월 달에 63,100원이었습니다. 올해 최저가 그 정도였는데 지금 최고가가 244,000원이니까 무려 4배, 고가상으로 4배 갖고 지금 현대 일렉트릭도 대략적으로 79,400원 정도가 최저가인데 이건 이번 달에 또 신고가를 갔네요. 33만 3천원. 그러니까 둘 다 거의 4배를 갔습니다. 지금 일렉트릭 이 전선 까는 업체들이 4배를 갔다는 것은 와 이거는 역사상 있는 적이 없었죠.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의 과거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선주가 지금 태어나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뜨겁게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네. 일단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확보하고 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두뇌를 만들어서 지금 부각이 되었죠. 그 두뇌를 설계도를 그려서 TSMC에 넘겨주면 TSMC가 생산을 하고 거기서 TSMC는 ASML의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세워지면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 전기랑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전기를 줘야 되니까 송배전도 있고 변압기도 있죠. 송전을 하는 게 있고 배전으로 나눠주는 게 있고 변압기로 압력을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기 전기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요즘에 이제 태양광 풍력이나 뭐 이런 쪽이 많아지잖아요. 그것도 태양광도 옛날에 무슨 뭐 저기 산을 다 깎아서 하던 거에서 요즘에는 뭐 저기도 있고요. 바다에다가 띄워놓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뜨려 납니다. 멀리. 그러다 보니까 끌어오는 거리도 엄청나게 멀어지죠. 그러니까 전선을 더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선주가 지금 가는 거고 변압기주가 가는 거고 그냥 LS전선 같은 전선주가 가는 거고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송배전 관련주가 가는 거고 구리 관련주인 풍산이 가는 거예요. 그 전선 안에 다 구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주민들 멀리서 지금 어민들, 농민들, 산촌에 있는 산촌민들 멀리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멀리서 끌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때문에 LS 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가 초강세다. 초고압으로 보내야지 먼 거리를 가더라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구리주, 전선주, 변압기주 이런 거를 밀어 올리는 이 저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원전주로 또 역격이 엮이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신재생 에너지로 뭐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끌어오던 원자력으로 끌어오던 전기를 만드는 이 에너지만 틀린 것이지 에너지원만 틀린 것이지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약간 녹색 쪽 이미지. 당도 녹색 당이라는 게 진짜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일찌감치 태양광 풍력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같은 유럽 안에서도 프랑스는 원전에 굉장히 친원전 국가란 말이에요. 프랑스랑 독일이 이 유럽이라는 유럽연합에 같이 묶여있는데 이렇게 다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시속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유럽연합에서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해서 그러니까 사고저항성이란 거는 그 냉각기가 만약에 냉각탑이 고장나면 예를 들어 그 저 일본에 그런 사태가 이런 후쿠시마처럼 냉각탑이 멈춰버리면은 큰 난리, 수소폭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사고가 나더라도 핵연료가 그런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핵연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제한을 많이 둔 거죠. 그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최종 처분장. 뭐냐면 그거를 다 쓰고 나서 핵폐기물을 드럼통에 담아가지고 저기 땅속 막 몇백 미터 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쓰면 그걸 다 파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분장을 2050년까지 만들어라 하는 이 조건을 걸어서 텍소노미라는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만 보면은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프랑스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혹은 원전을 미는 국가 중국한테. 이런 업체들한테 유리해요. 아니면 원자력 개발 업체한테. 근데 이게 또 유리하지만 않은 게 제한이 너무 많아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이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실제로 하려면 2030-40년이나 될 건데 원자력 발전소를 뭐 몇십 년간 운영하다가 나중에 50년 뒤에나 이제 처분장에 묻어야 되는데 2050년에 미리 처분장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럼 처분장을 미리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몇 년간 노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프랑스의 친원전 국가, 친원전 쪽을 미는 유럽연합의 정책 같지만 실제로는 이걸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를 지금 말 수가 있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신재생 에너지가 뭐 말 그대로 거기서 우리나라도 그런 지금 그런 거에 지금 우리나라 더 심하죠. 더 심하죠. 우리나라는 원안이랑 탄소 중립이와 탄중위가 싸우면서 이게 어떤 정권의 대립이 돼버렸잖아요. 태양광 풍력 대 원자력이 완전히 정권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은 결국에 그거예요. 같이 가야 될 거거든요. 원자력 하나만으로도 안 되고 태양광 풍력 하나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믹스해서 가야 되는 건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부각되다가 뭐 2050년까지 지금 하려고 했더니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2050년까지 뭐 탄소 중립 뭐 빵프로 뭐 많잖아. 무슨 여러 가지 명칭 많잖아요. 네. 탄소 중립 2050뭐 해 가지고. 근데 2050년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아예 버리고서는 우리가 지금 전기를 이대로 써서는 아까 전에 말했잖아.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전기 쓸 데가 많은데. 그러게요. 당장 전부 태양광 풍력으로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자력도 어느 정도 믹스해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지는 어떤 스탠스가 보인다. 요 정도로 해석해야 돼요. 원자력한테 아주 유리한 건 아니고 저런 제한 조건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원전 건설 사업이 예전보다는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체코 원전이 지금 한수원하고 프랑스의 EDF. 여기도 보시면 프랑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프랑스는 원전 개발에 굉장히 친 원전 개발 쪽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이거를 뭐 원전을 한번 따낸다고 하면 한수원이 따내면 결국에 우리나라의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도 네. 결국에 변압기나 송배전 관련해가지고 결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든 태양광 발전소든 네. 그 무슨 풍력 발전소든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변압기 송배전 관련주는
항상 그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일렉트릭 오늘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니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워낙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 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생 후에 전선주가 이렇게까지 강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정말 엔비디아의 바람이 훈풍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연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부족에서 시작된 뭐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변압기의 사이클도 슈퍼 사이클에 워낙 강력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이에 전선주의 강력한 사이클도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원전 관련주로까지 그 요인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두 번째 종목으로 PSK홀딩스 잡아주셨어요. 역시나 네. 오늘 지금 시점 기준으로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LS 리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PSK홀딩스는 이제 PSK가 있고 PSK홀딩스가 네. 있죠. PSK는 그 감광액을 벗겨내는 PR 스트립이라고 포토레지스트 스트립이죠. 포토레지스트를 스트립한다. 전공정 쪽에서의 장비고 PSK 홀딩스는 지주회사이자 홀딩스니까 네. 후공정 장비입니다. 주력 제품은 두 개죠. 디스쿰하고 리플로우 장비예요. 우리가 지금 HBM 공정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DRAM의 일종인데 DRAM을 위로 낸드 플래시 마냥 쌓는 거죠. 지금 8층이니 12층이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TSV 공정이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뚫고 뭐 그 전선을 붙이고 그런 TC 본더 장비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뜬 거고 거기서 이제 반도체 기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3D로 연결하는 TSV 공정. 요게 지금 확대가 되죠. 왜냐면 8층, 12층, 그리고 16층 계속 층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를 예를 들어서 과자로 비유하죠. 과자로 에이스 과자나 참크래커 과자에 구멍을 뚫어서 씨를 연결한다. 네. 구멍을 뚫을 때마다 거기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겠죠. 구멍을 뚫는데 8개를 뚫을 때보다 12개를 뚫을 때 더 부스러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가 스쿰입니다. 스쿰 찌꺼기. 그걸 제거한다고 해서 앞에 D를 붙여서 디스쿰이에요. 스쿰 찌꺼기를 제거한다고 해서 디스쿰.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디스쿰 장비가 활약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 많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8층, 12층, 16층 올라가니까. 네. 그다음에 매스 리플로우는 기판하고 기판을 붙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까나페를 만들 때 크래커와 크래커 사이에 마요네즈를 찍던가 치즈를 찍어요. 네. 그다음에 그걸 붙이죠. 근데 그거를 녹여야지 잘 붙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녹이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납 알갱이라고 하는 솔더볼을 녹여가지고 접착력이 높아지게 하는 게 매스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이게 왜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지금 필요하느냐. 계속 HBM이 8층, 12층, 14층, 16층 높아지니까 기판이 많아지고 솔더볼도 많아지고 구멍도 많이 뚫어야 되니까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그거를 붙이는 솔더볼의 양 개수가 많아지니까 리플로우 장비도 더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랑 TSMC가 경쟁하고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전공정 싸움이 처음에 언론에서는 다 전공정 싸움 얘기가 나왔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3나노냐, 2나노냐, 1나노냐 하면서 거기서 무슨 저 게이트 올 어라운드니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건 뭐냐면 선폭의 이 사이의 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선폭. 선폭이 3나노냐 2나노냐 머리카락 크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3나노 2나노 정도 가니까 숫자가 얘 100나노, 50나노, 30나노, 10나노 막 툭툭 떨어질 때처럼 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3나노 2나노에서 둘이가 경쟁을 하다가 멈춘 거예요. 인텔은 저 뒤에 있고 맨날 뭐 도전적으로 나오지만 7나노에서 사실 떨어져 나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전공정에서 미세 선폭을 줄이는 거는 한계가 이르니 여기서 이제 후공정을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 선물 세트를 생각해 보세요. 네. 와인 선물 세트를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 상자가 너무 조그매서 거기에 와인도 넣어야 되고 치즈도 넣어야 되고 견과류도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넣는 칸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드는데 둘이 네. 경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넣었더니 이제 더 이상 더 조그맣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쌓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와인병 위에 견과류를 얹던가 네. 견과류 위에다가 치즈를 얹어가지고 방식을 네. 그러니까 2.5D니 3D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쟁이 심해지면
TSK홀딩스의 호재가 됩니다. 오. TSMC랑 삼성전자가 두 명 다 고객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TSMC까지 얹혀서 PSK홀딩스의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 다음 종목 함께 짬 빠르게 가볼까요? 네, 필옵틱스 잡아주셨는데 역시나 이게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저점 딛고 좀 쭉 더 가줄 것인가 상승세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네. 소장님 필옵틱스 좀 네, 어떻게 보고 빨리 계실까요? 빨리 할게요. 네. PSK홀딩스에서 연관 내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가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전에 얇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 전공전단에서 후공정 패키징으로 경쟁이 옮겨붙었다. 네. 와인박스에서. 네.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기판이 바뀐 거예요. 기판이 지금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 유리로 바뀐 거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과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쌓으면 똑같은 공간에 많이 못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리처럼 얼음처럼 매끈하게 하면 더 넣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유리 기판으로 매끈하게 만들고 이제는 나중에 솔더볼도 없어요. 그러면은 유리 기판끼리 유리 기판만 얼음만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얼음만 면끼리 닿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가 얇게 같은 공간에 얇게 그리고 더 패키징을 2.5D냐 3D냐 해 가지고 그 같은 공간 안에 차곡차곡 더 껴넣어서 누가 레고 조립같이 잘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필옵틱스는 거기에서 유리 기판에다가 홈을 파는 이 기술, 요걸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복잡한 기술일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 비유를 잘 해주셔서 설명이 좀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역시나 해당 기술력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만들어진 상승세에 얼마나 더 힘을 얹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소장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